렘넌트는 삶 응답을 좀 간단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. 렘넌트가 가장 누려야 될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. 기도에 대한 비밀 여정을 한 1호까지를 얘기한 겁니다. 도대체 기도가 뭐냐? 기도의 내용은 뭐냐? 기도에 누리는 시간표는 뭐냐? 기도의 목표는 뭐냐? 24는 뭐며? 3집중이 뭐냐? 우리 여정을 가는 길에 어떤 세 가지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? 무엇을 세팅해야 되느냐?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.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렘넌트 7명은 여기서 나오는 일을 했어요. 이 속에서 여러분의 업을 해라.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. 이렇게 하는 렘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업을 해야 돼요.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. 문제 만났을 때, 다툼과 갈등 생겼을 때, 또 위기 왔을 때, 이 부분이 응답의 가장 길이 되니까요. 주로 어떤 문제 옵니까?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가정 가문에서 가장 많은 렘넌트 읽으면 여기서 거의 답 다 찾았어요. 다툼 갈등은 언제 옵니까? 주로 현장에서 옵니다. 세상 나가면 이것밖에 없잖아요. 또 여러분 막 경쟁해야 되니까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을 준비해라. 위기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. 강대국을.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고 유랑민 됐잖아요.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막 핍박이 일어났잖아요. 여기서 세계복음화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. 렘넌트 놓치지 말아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것은 이렇게 되죠. 영원한 작품으로 나뉩니다. 청년들이 앞으로 산업인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. 청년들이 렘넌트 살리는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. 세 가지 뜰, 이 주역도 청년이 돼야 돼요.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, 말씀, 정인으로 힘을 합치는 데는 말릴 사람도 없고 말려서도 안 되고 누가 간섭도 안 해요. 여러분이 모여서 힘에서 기도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시키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? 그 주역이 돼야 돼요.